네, 출발합시다. 일단 네, 리버서 포워드 펜토그래프 올리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클로즈. 그리고 도어 언락. 디파 온. PCB 온. LCB 온. 에비에이션 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참조한님 어서오세요. 이제 게임 사운드 잘 들리죠? 네, 다행이다. 역시 뭔가 안될 때는 그냥 껐다 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목적지는 픽셀 미디. 그리고 캐빈 라이트 키고요. 바늘도둑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라디오 방송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네, 크림밴님 어서 오십시오. 13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 뭐죠? 파도 잘 되나요? 그게 뭐죠? 아, 시파요? 그거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엔 이거 게임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먹통이 된 거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면 빨리 아마존에 연락해야 돼요. 그래야지 환불이든 뭐라도 해주지. 도락. 네, C판은 불편하지만 Q버튼을 눌러야 돼요. 네, 출발합시다.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출발. 라이트 켜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와이퍼도 켤게요. 이 게임은 한역으로만 가는 게 아쉽나요? 아, 이거는 기차 따라 다른데, 뭐 영국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 역을 계속 가기 때문에, 네, 열차마다 다릅니다. 아, 시파가 안 돼서 정말 힘드네요. 와이퍼 키고요. 네, 속도 제한 잘 보죠. 지금 계속 그린라이트입니다. 네, 오버스피드 되지 않도록 잘 하고요. 잠시만요. 슬로 드로프. 시파. 네, 속도 올리죠. 네, 100m 앞에서 60km이기 때문에, 네, 속도 잘 조절하고요. 그리고 네, AFB 설정하죠. 네, 크루즈 모드 온 했고요. 스로틀 맥스 스피드 업 하죠. 아, 이거 왜 안 먹을까? 다른 기차도 안 먹더라고요, 이 시파 버튼이. 네, 이제 고속 운행 구간 진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인님. 스트로핑 방송 유튜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신브리프 교육 영상도 있으신가요? 그나저나 저도 하나둘 방에 훌심 장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하루루루님 후원 감사합니다. 신브리프 강좌 있는데서 그 PMDG 737 강좌에 신브리프 입력하는 방법, 보는 방법 설명이 있어요. PMDG 737 강좌라고 제 거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설명을 해두었어요. 네, 속도 업, 시파. 음악 소리 너무 안 크죠? 바다님 안녕하세요. 33살이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은 아니지 않아요? 한창 되죠. 게임방 그냥 뭐 방송방이죠. 게임을 하진 않는데 거의 방송할 때 외에는 지금은 재택근무 전용방이죠. 한 노총각 소리 들려면 한 마흔 정도지 않을까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고 굳이 일찍 결혼할 필요 없을 텐데 충분히 즐기다가 결혼하세요. 불리죠? 네, 와이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사라지려나? 저는 겨울에 기차 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열차 안에서 시원한 바깥바람을 맞으며 라기보다는 시원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마치 그 비 올 때 자동차 비 올 때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비 올 때 특히 차 안에서 이렇게 비 차에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떨어지는 소리. 소리가 참 좋아서 그나저나 이거 시파 버튼 고장나면 안되는데 아씨 걱정이네 벌써. 어떻게 보면 독일 이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운행하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해요. 블랙심님 안녕하세요. 뭐든 자꾸 하다보면 비싼게 탐나죠. 백룡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심야 시뮬 라디오 방송 무이무이 게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트심 재밌어요. 네. 근데 비행기도 재밌고 트심도 재밌고 아트도 재밌는데 아트는 뭐 할 때 운전할 때 뭘 할 수가 없어서
역시 시뮬게임은 안하면 다 까먹어요. 어떤 장르가 됐든. 백주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요번에 330FS2020용으로 나온거 보니까 조금 해봤지만 솔직히 그냥 기대 안하고 즐겁게 비행하면 되는거 같아요. 그것도 그냥 즐기는 용도? 뭐 역시나 사실 기본 기체들도 워낙 구현도가 낮으니까. 트피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쌍노는 살아있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무료 기체는 응원해야 돼요. 네, 뭐 이렇게 훔쳐서 만드는 게 아니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잘 만들어주길 응원하면서 기다립니다. 시원시원하게 달리네요. 하루 샤워 두 번이면 많이 하는 편. 겨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름은 가능한데. 와, 두 번 샤워하는구나. 대박인데. 벨루가 그래도 이니빌드가 기체는 잘 만들어서 네, 괜찮을 거예요. 저도 한번 하는데 보통 하루에 한 번 하지 않아요? 샤워 아닌가? 아침에는 세수하고. 리파. 땀을 많이 흘리면 당연히 이제 샤워를 계속 하는데 요즘 땀 흘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얼마 전에 PMGG 777 나오고 나서 방동체 제대로 된 거 몰아보니까 역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짜리몽땅한 320하고 737만 몰아가지고. 네, 이제 속도 줄어들며 스로틀 오프. 777을 할까 고민인데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1.6km 앞에서 시속 200km 속도 제한이고요. 네, 속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엑스플레인 가끔이요, 가끔. 풀신보단 트리심이 재밌어요. 이 가끔 봐서 그래요. 풀심 워낙 많이 하셨을 테니까.
필라이트 시뮬레이터 재밌죠. 노래가 신나니 와이퍼에 맞춰서 때마침 제가 다른 노래를 바꿨는데. 네, 지금은 오토크루즈 크루즈 모드로 지금 그 뭐냐 운행하고 있고요. 또 맞춰서 알아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기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괜찮아요. 정말 심도 깊게 지금 당장 비행기를 좋은 기체, 구현도 좋은 기체를 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없으면 뭐 MS-FS 2020도 좋습니다. PCB 릴리즈 지금 고속구간 끝난다는 표시예요. 이때 이제 깜빡일 때 PCB 릴리즈 해주시고 크루즈 모드 오프하죠. 네, LGB 구간 종료됐고요. 네, 다시 크루즈 모드 온. 네, 이제 크루즈 모드로 내려갑니다. 이제 정류장까지 25km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이제 감속 구간이고 신호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좀 제가 없을 거예요. P3D 오지 마세요.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P3D가 되게 뭐 돈만 투자하면 좋은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네요. 뭐 여유만 되신다면야 뭐 괜찮은데 지금은 투자 대비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P3D가 또 얼마나 또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비주얼이 좋아서 그 이따 만약에 1000Hz가 뜨면 그때 PCB 릴리즈 누르고 그리고 바로 이제 45km 시속 그렇게 낮춰야 돼요. 네, 신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 시파 버튼이 멀리 있으니까 참 불편하네. 그니까 이게 안 하면 자꾸 까먹어. 저도 그래서 종종 하는 거예요. 이 와이퍼 되게 튼튼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 시파 사운드도 중독성 있는데 자꾸 생각나요. 그래도 컨트롤러로 하니까 확실히 몰입감이 좋아서 이거 이따 없으면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에 얘 이거 재고가 없더라고요. 트심은 VR로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VR은 트랙 IR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KH 정님 안녕하세요. 기차 타고 공항역 가서 비행기 갈아타시는 건가요? 네, 그러려고요. 온갖 교통수단 다 타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배는 정말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못 하고 있네요. 배도 하고 싶은데 3.8km, 120km 또 네 제한 있고요. 배심률이 아 참 아쉬워요. 물론 되게 오래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는 심률이 있겠지만 아 뭔가 원형어선이라도 되게 익사이팅하게 막 그래픽 좋고 막 이러면 좋은데 맞아요. 낚시밖에 없어서 네, 1.3km, 120km 이제 속도 줄이죠. 이제 점점 또 속도 줄어듭니다. 여기 1000 나올 때가 제일 긴장감 넘쳐요. 1000하고 500 나올 때. 나이스 체크님 안녕하세요. 2.5km, 110km 속도 제한이고요. 트심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픽 다 좀 아쉽죠. 카빈도 그렇고 이 좀 전반적인 텍스처도 그렇고 네 110km 속도 줄이죠. 비행기 승객 시뮬레이터 재밌을까요? 저도 그 보고로 있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목적지 종착역 네 다가갑니다. 11km 남았습니다. 일본 맵 유럽이라도 전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미국은 좀 심심하고 아니면 호주나 이런데 네, 그래픽이 이렇게 막 썩 좋지는 않아서. 네, 시파 1.8km, 140km지만 이게 아마 중간에 속도 더 줄이도록 할 거예요. 이게 허용 그거랑 얘만 믿고 가다가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동양 느낌 신간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좋겠네요. 도착하고 나면 프랑스 떼제베 타고 프랑스 기차 여행 할게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로 갑시다.
확실히 기차만의 매력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좀 바깥을 볼 수 있는 버스를 좋아를 하긴 하는데 버스의 최대 단점은 배 아플 때 내릴 수 없다라는 거. 아 이거 똥말이 오면 정말 지하철은 그나마 한 정거장 가면 되지만 버스는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잘 안 타요. 바깥 구경하는 건 좋지만 아 정말 배 아프면 낭패죠. 네, 고속버스도 그렇고 일반 버스도 그렇고 최근에는 전 고속버스 타본 적은 없는데 우등고속이나 이런 거 되게 시설이 되게 좋아졌다고. 맞아요. 이 2층 버스 특히 그럼 장거리 가는 버스들은 화장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2.9km 120km 속도 제한이고요. 종착역은 4.6km 남았습니다. 시파 줄입시다. 120km. 네, 여기 깜빡이죠. 이럴 때 PGB 에크놀러지를 눌러서 제가 신호를 봤다라는 거를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저거 피드백 안 하면은 기차 멈춥니다. 지금 여기 계속 깜빡이죠. 그리고 속도 줄이고요. 브레이크. 네, 100m 구간이에요. 여기 또 깜빡이죠. 지금 100km, 다음 신호까지 40km로 줄이란 얘기예요. 네, 45km로 줄여야 됩니다. 브레이크 릴리즈 하고요. 다시 출발. 그리고 여기 있는 신호하고 여기 그 신호, 그다음 여기 속도 이런 거 다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네, 시파. 지금 여기가 40km 속도 제한일 거예요. 네, 또 깜빡이고 있죠? 이 신호 지날 때 PGB 에크놀로지 하셔야 돼요. 땡큐 포 팔로잉. 그래서 다음 신호 40km 속도 제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도착쯤 되면은 신호 이거 피드백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깜빡이고 있죠? 현재 40km, 다음 40km. 피드백 알러지. 아리에이디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또 신호 깜빡이죠. 신호 깜빡이는 거는 주의 신호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지나고 나서 4초 이내에 그거 눌러줘야 돼요. PGB 에크놀로지를. PGB 에크놀로지. 계속 지금 40km 구간입니다. 속도 제한. 네, 이제 점점 500m 남았고요. 정차 구간까지.
저 신호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냥 고속으로 달릴 때는 참 별게 없는데 이 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요. 이게 떼제베는 물론 빠르게 달리는 맛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신호체계가 더 까다로운 독일 열차가 조작하는 맛이 있어서 재밌어요. 리투알님 어서오세요. 네, 조금 지나치긴 했지만 네, 오른쪽 도어 언락. 네,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열차는 떼제베로 갈게요. 떼제베 330km의 떼제베. 그래서 컴플리트 됩니다. 여기 오늘 좀 춥네요. 초고속 열차 떼제베 타고 프랑스 또 기차 여행하죠. 그리고 나서 PMDG 777 비행할게요. 네, 락도어. 연료 모르겠어요 저도. 네, 컨티뉴.